아까 그 답변을 한번 도와주시죠. 지하철 3호선 예타가 얼마나 온지 그거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예. 지하철 3호선은 우정복 시장의 공약입니다. 사실은. 지난 제가 그... 질문을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타 숫자가 얼마였냐고. 숫자 좋아하셔서 물어봅니다. 예타 숫자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타는 3.9가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경제성이 3.9밖에 안 나오더라. 즉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못 넣고 있다. 문제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나 삼아서 하겠습니다. 탄약고 이제는 지하와 현대화하는 게 맞다. 옮기려면 어디로 옮길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자, 제가 분명히 우리 계양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주당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또 민주당 정치인이 여기 질문에 답해요. 질문에 이상한 말하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떤 노력도 했는지 정말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지하와 현대화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걸 현대화하고 지하화하는 겁니다. 지하화해서 지하를 놓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군사 규제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럼 가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좋은 거는 그냥 무조건 주장해 놓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제가 질문한 거 전혀 관계없는 답변이 계속 이어지십니다. 제가 자 다음 질문할게요. 우리 이재명 의원님 단 하나도 국민을 제대로 안 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냥 혼자 말만 하지 않으십니까? 와. 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계산동이 박동 같은 구도심을 종상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층고를 올려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계양산 제한 때문에 고도 제한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국토부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재건축을 한 지역도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더 이보다 좋은 조건으로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이내는 준주거지역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그런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항상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다. 해야 되는 일을 나기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기는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해야 할 일을 많이 졸리시는 것 같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좀 하니까 조금 네네 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행성수술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자, 끊었어. 법률상 제한을 피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저는 저층 고밀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아. 재건축할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끔뻑.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안.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막동 이런은 특히 주로 다가구 왜 이렇게 졸려 보이지? 20평, 뭐 16평 이런 주택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게 지금 조합에 설립돼서 50%가 넘습니다. 너무 답답해 보여요.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주민들의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국가와 우리 시가 뭔가 적었다 이거 이런 부분에 이거. 대해서 이런 리모델링이나 도심 재생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유권자들을 위해서 예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끊어버리네. 윤 후보께서 다가구 주택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소유자의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주택밖에 배정 못 받는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였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이해를 못 하고 이상한 답변이었어. 발표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석. 아,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분들. 자, 2차 공약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첫 번째 중요한은 지금 현재 당장 시행되고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를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판교를 1차 완료했고 2차를 제가 기간 내에 제가 기획해서 제가 완성했고 3차 기획하다가 지금 도지사로 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확실하게 성공시키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통팔달에 정말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수도권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인수위에서 GTX D노선, Y자 노선은 사실상 포기했는데 인수위 계획에 없어져 버렸는데 반드시 추진하고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을 조기 추진하고 서울 2호선 청라까지 반드시 이어내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친수공간으로 수상 레저 스포츠 시설로 반드시 만들어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양산. 지금 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골프장 만든다고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했고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반드시 자연공원화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